14주차 14주차 하고 있어요. 15, 10개, 9개, 8개, 8개 했는데 8개만 더 하면 돼요. 운동하니까 이게 힘드네. 아직 뭐 하냐면 그 리비 레퍼런스를 좀 찾아볼 거예요. 아 대충 다 한 거 같아. 예, 어, 예, 예, 어, 예, 어, 예, 예, 어. 너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자네 랩해 볼 생각 없나? 아 데뷔 되겠어 이 정도. 오늘은 작업을 열심히 했고요. 내일 이쁘죠? 좀 이쁘. 바꿀 때가 됐어요. 빨리 바꿔야지. 뭘로 바꾸지? 이번에 해골 한번 했어. 해골은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번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네. 번개 아니면은 하트도 귀여운 것 같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죠. 네, 숙소 돌아왔습니다. 안녕 친구들. 나는 지금 파마를 하러 가고 있어. 지금은 12시야 요즘은 내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기분이야. 친구들도 그렇게 하길 바래. 까꿍. 김꽃머리가 돼버렸습니다. 너무 말았습니다. 머리 세게 감아야겠다. 안녕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준혜입니다. 다소 늦은 시간에 이렇게 네 셀프캠을 켜게 되었는데 자려고요. 이게 바로 불이에요. 이게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요 이렇게 어두워졌네요. 제 베개예요. 절대 베개, 절대 베개. 이게 없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. 네, 이게 마사지건이에요. 네, 이거 지난 형 건데. 흥미해. 제가 애용하는지 지난 형은 잘 모를 거예요. 요새 여러분들은 좀 잘들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네요. 얼른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싶습니다. 지금 좀 잘생기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저는 이만 자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도 굿나잇 되시고요. 항상 사랑합니다. 얼만큼 사랑하냐고요? 진짜 사랑해요. 아, 네. Baby, goodnight. 네, 어젯밤에 이제 잠들기 전에 그 상황을 좀 찍었었는데 네, 오늘은 이렇게 잘 자고 일어나서 가볍게 좀 운동을 하고 한강도 좀 뛰고 이랬습니다. 사실 어제는 방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. 왜냐면은 너무 더러웠거든요. 그래서 급하게 네, 청소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. 그리고 제 보물 1호죠. 보이시나요? 네, 제가 SNS에도 네, 이거 올린 적이 있는데 밥 딜런. 여기 보면은 밥 딜런의 사인이 있단 말이죠. 불멸의 보물 1호입니다. 잘생기게 나오는데? 네 아무튼간에 네, 진한이 형이랑 저녁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. 진한이 형이랑 저녁을 먹었고요. 오늘은 좀 프레쉬하게 팬분들을 참 보고 싶어하는 그 저의 마음을 시로 녹여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제목은 사색입니다. 사색. 온 세상이 붉게 물들 무렵 퍼즐을 모두 완성하진 못하겠지만 군데군데의 아름다움만으로 나는 충분히 아프다. 네가 품었던 상실감이 헤아려진다. 네, 뭐 이런 시였습니다. 예. Yeah. 아, 기타가 있네요. 돌아보지 않으며 나의 길을 가기보단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. 네 이렇게 네 좋은 노래와 함께
오늘 브이로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굿나잇.